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이런 오래된 넷북 하나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쓸 데는 없고 그렇지만 왠지 갖고 싶은 게 이런 넷북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이 HP 미니 넷북처럼 10인치 요 컴팩트한 사이즈의 넷북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켜보면 뭐 바로 끄게 되죠. 할게 없어서 너무 느리고 네, 그리고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네, 이렇게 표면을 보면 자동차를 자동세차 돌린 것처럼 많은 스크래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뭐이 경우에는 이렇게 뭐 움푹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쓸모는 없지만 뭐 깨끗하게 보관했다 하더라도 뭐 사용하면서 그리고 뭐 보관 도중에도 이렇게 수많은 스크래치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안쪽은 사용하면서 생긴 그런 이런 흔적들 외에는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오래돼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품을 좀더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표면을 한번 뭐 자동차 세차하듯이 광택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뭐 거의 10년 지난 넷북이기 때문에 내부에는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 있습니다. HDD. 이런 작은 넷북, 그리고 UMPC의 경우에 예전에 많이 쓰이던 ZIF 형식의 HDD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SDD로 한번 교체를 해서 외부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부도 그냥 가끔 켜봤을 때뭐 아주 짜증나지 않을 정도로 하드 드라이브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전동 드릴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차 패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컴파운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충분히 뿌려주고,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점점 뭔가 광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표면처럼. 네, 이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와. 일단 컴파운드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거울처럼 비칠 정도로 진짜 광이 납니다. 뭐, 물론 스크래치도 어느 정도 없어진 것 같은데, 좀 깊게 패인 스크래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산 것보다 더 광택이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패드를 갈아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울처럼 비칩니다, 정말. 정말 반짝반짝.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처음보다 잔기스들은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잠깐의 작업으로 정말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광택을 내고 나니까 여기 이 파인 부분이 더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아, 이거 뭐 덴트 집에 가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쩔 수 없죠. 네, 이렇게 외부를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봤고. 자,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잘 들어보면은 여기서 다다다닥 하는 HDD 읽는 소리도 들립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사용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하드드라이브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30MB/s. 와,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ZIF 방식이 최대 속도가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교체를 하면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두 배 이상 빠른 거기 때문에 뭐 교체해 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한 번씩 꺼내서 고전 게임을 한다든가 워드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끄고. 네, 뒤에는 좀 지저분합니다. 배터리 고정 걸쇠가 부러져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놓지 않으면 배터리가 고정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를 분리하면 보통 이렇게 안쪽에 키보드를 고정해 주는 나사가 있습니다. 네,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M북 배터리를 교체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구매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도 그래도 2시간은 가니까 아직 쓸만합니다. 키보드 빼는 방법은 각 노트북이나 넷북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글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하드드라이브가 있습니다. 1.8인치 ZIF 형식의 하드드라이브입니다. 네, SATA 방식의 커넥터와는 달리 이렇게 보통 플랫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드라이브 안쪽에도 이렇게 네, 제거를 해주고 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mSATA SSD를 ZIF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한 20초 정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원래 1분이 넘게 걸렸는데 4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느리죠. 워낙에 CPU가 저사양이라서 엄청 느립니다. 네, 뭐 하나 뜨는데도 정말 세워라 내워라. 디스플레이도 저사양이라서 지금 눈으로 보는 건 큰 차이가 없는데 영상으로 보면 아마 떨림 같은 게 상당히 심할 겁니다. 아톰 N270 1.6GHz 램은 2GB가 최대입니다. 이런 기기에서는 뭐 CPU 자체가 워낙에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윈도우 7도 살짝 부족한 사양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윈도우 10을 깔아놨으니 뭐 버벅거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한번 정말 이 ZIF 형식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거의 3배는 조금 안 되지만 거의 3배 정도 뭐 이 정도면 정말 교체해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로딩 속도 같은 게 뭐 아주 많이 빨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부팅 속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고 뭐 오피스라든가 한글 뭐 이런 워드 프로세서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딱 적합해진 것 같습니다. 네, 글 쓰는 거는 좀 밀리네요, 많이. 네, 뭐 이 정도 오피스 정도 깔아서 할 수 있고 뭐 고전 게임 하기는 좋죠. 이 정도면 뭐 예전에 윈도우즈 게임들 뭐 그런 거 하기엔 좋습니다. 네, 거의 웹서핑은 하지 못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한참 걸리죠. 하나 페이지 하나 뜨는데 뭐 세워라 내워라 거의 웹서핑은 어렵습니다. 뭐 영상 보는 것도 당연히 어렵겠고요. 네,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읽기 쓰기 속도가
3배가 빨라졌지만 체감하기로는 뭐 20%,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응 속도는 그래도 약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서. 네, 아무튼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아끼는 그런 노트북이나 넷북이 있다면 외장을 조금 더 구매 당시와 비슷하게 복원해주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개조 중에서 노트북의 경우에는 그냥 2.5인치 하드가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2.5인치 SSD를 그냥 교체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작은 넷북의 경우에는 ZIF 형식의 HD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M사타 아답터를 사용한 ZIF SSD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자동차 세차를 깨끗하게 하면은 기분은 좋지만 너무 힘들죠. 근데 이거는 금방 합니다. 뭐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집에 이러한 지저분한 유광 노트북이 있다면 한 번쯤 저처럼 이렇게 광택을 한번 내보시면 기분 전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 리뷰 그리고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